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. 인생을 포기하고 고위험군의 우울증 상태였던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. 미치병이 치유되니 정말 이것은 참된 진리일 수밖에 없겠다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저의 삶에서의 어려웠던 저의 아픔들도 치유받았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삶을 살고 있던 제가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인생의 지표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.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은 행복과 사랑은 인간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와서 막상 느낀 거는 제가 요즘 마음이 막 되게 심란하고 되게 괴로웠는데 되게 여기 와서 네 마음이 막 편했어요. 7월에 청년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참여해야지. 그러고 청년 캠프에 갔는데 방향이 그렇게 풍기는 것 같아요. 저는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. 사람을 받아야 내가 치유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울 때 더 치유가 되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더 아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아멘! 고민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에 다니면서도 주님 성모님의 은총에 힘입어 학과 1등을 두 번이나 누릴 수 있었습니다.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대학생활 중에서 용돈을 벌어야 하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고려해 주셨습니다. 대학생활 내내 용돈 걱정 없이 목돈까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청년들이라면 겪는 걱정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였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나 손주들을 나주 성지에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이제 제가 누린 은총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